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 장가를 잘 보내고 대사를 잘 치르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일단은 먼저 좀 제일 먼저 자랑질을 좀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저를 참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인데 어느 날 뭐를 보냈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택배를 뜯어 보니까 너무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리토스를 키우고 있기는 하는데 그동안 방송에서 영상에서 많이 안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리토스가 없는 줄 알고, 물론 저는 이렇게 예쁜 리토스는 없어요.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색색별로. 정말 저도 이렇게 뭐 유튜버를 하지만 가격이 세서 구입을 못하고 있던 아이들인데 요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아주 귀한 친구분 이진숙님 너무 감사드려요. 요거하고 또요 립토스하고 또 같이 보내신 게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코노 종류의 축전인데 처음에 올 때는 요 축전이 꽃이 안핀 상태에서 왔었는데 이렇게 또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요 축전이란 아이가 하트 모양이라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 꽃을 피워줘서 너무너무 기쁨을 주는 아이죠. 참 선물로 참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하트. 하트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트 10개를 보내주셨고, 꽃과 함께 이렇게 기쁜 이런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이진숙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집안에 행운만, 축복만 가득한 날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무척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제가 키우는 리토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키우는 리토스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을이 되면은 또 이제 분질을 할 겁니다. 이게 분질을 하면 또 신기해요. 지금 제가 선물 받은 아이 중에서도 분질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가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분질을 차코차코 해줘서 요 아이가 또 재테크로서도 아주 좋은 아이죠. 립토스가 은근히 귀염귀염하고 궁둥이 같기도 하고 아주 귀염귀염하죠. 색색별로 너무 예뻐요. 네, 예쁘게 잘 키울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꽂인데요. 번식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적심해서 삽목하는 방법, 꽂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꽂이하고 또 저절로 떨어져서 번식이 되는 아이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만손초인데요. 이거는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다글다글 옆에 잎이 달렸다가 뚝뚝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이렇게 저절로 제가 뭐 어떤 거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저절로 떨어져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잎으로. 쫙쫙쫙 떨어져서 요거 밑에는 제가 연화바이소를 하나 심은 거고요. 아주 가만히 그냥 놔두기만 해도 물 조금 주면서 놔두기만 해도 이렇게 번식을 잘하는 만손초. 아, 참 신기한 다육이인 것 같아요. 만손초 참 신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밖에 놔뒀더니 가장자리에 물까지 들어서 이제는 더욱더 기쁨과 힐링을 주네요. 유기들만 보면은 마음이 참 편해지고 필링필링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잎꽂이하고 물꽂이. 요거는 이제 아메치스인데요. 뿌리가 좀잘안 내리는 듯해서 이렇게 물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번식법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물꽂이 요거 해서 뿌리가 지금 조금 나왔는데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면 요거를 다시 아메치스 군생에다가 다시 심어줄 예정입니다. 통통하게 또안 크는 것 같아갖고 이렇게 물꽂이를 해주면 이렇게 아이들이 물렁물렁했던 아이들도 이렇게 통통해지더라고요. 이런 물꽂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 뭐 다육맘들이 가장 신기하고 꼬물꼬물 올라와서 많이들 하시는 잎꽂이.
입꼬지. 저도 좀 입꼬지를 이번 해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화분 위에다가 올려놓고, 뭐, 비도 좀 맞추고, 물도 좀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가끔 호수로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놔뒀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글자글 올라오네요. 네, 입꼬지. 근데 입꼬지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화분에 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스프레이로도 주시고, 영양도 좀 주시면 더 좋고요. 물을 가끔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꼬물꼬물 예쁘게 많이 올라옵니다. 솔직히 이 석연화보다 늦게 입꼬지를 한 건데, 이거는 더스티 로즈거든요. 근데 잎에 따라서 다른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자글자글 잘 올라오네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흙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마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조금 우짤하진 않는데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상토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이거는 조금 더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쪼꼬레금이에요. 쪼꼬레금도 참으로 잎꼬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쪼꼬레금 사가지고 와서 잎이 많이 떨어지길래 그냥 이렇게 던져놨더니 쪼꼬레금도 지금 잎꽂이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두 통이에요. 두 개에 이렇게 잎꽂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두 통에 얼른 예쁘게 자라서 화분에 또 심어줘야 되겠죠? 요거 이제 이렇게 뿌리가 요 아래로 이제 내려갑니다. 잎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엄마 몸 잎이 이제 쭈그러들어서 다 없어질 때까지 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화분에 놔뒀다가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그런 화분에다가 다시 옮겨줘도 좋습니다. 옮겨주기 전까지도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스프레이도 뿌려주시고, 영양제도 좀 주시고, 쌀뜨물 같은 거, EMF 같은 거 뿌려주시면 살균도 되고요. 병충해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예쁘게 자글자글 자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같은 석연화인데 요거 석연화예요. 요것도 석연화고 다 석연화거든요. 제가 석연화를 즉 처음에 굉장히 많이 입꼬지를 했는데 요것도 같은 석연화거든요. 근데 석연화도 좀 다르게 잘라요. 요거는 조금 약간 상토가 많아서 그런지 약간 빨리 자라면서 석연화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대신 이렇게 물은 파랗게 초록이로 나오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진짜 석연화가 물든 모습 같이 이렇게 살구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똑같은 엄마 몸인데 이렇게 또 다르게 나와요. 요것도 석연화거든요. 요것도 석연화고 그런데 좀 많이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클 때까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좀 정상적인 것 같긴 해요. 너무 예쁘게 다글다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레티지아예요. 레티지아고, 요거는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도 은근히 그게 잘 되더라고요. 잎꽂이가 제가 한번 볼게요. 잎꽂이 요렇게 러블리 로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엄마 몸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놨다가 엄마 몸이 사라지고 뿌리가 나오면 흙에 상토 흙이나 배양토 있잖아요. 다일기 전용 배양토 그런 데다 살짝 심어주시면 더 크게 예쁘게 자랍니다. 요거는 오팔리나예요. 오팔리나도 예쁘게 잎꽂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저희가 이렇게 번식하는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삽목해서 하는 방법. 네, 이렇게 잎꽂이로 해서 키우면은 정말 보람이 있겠죠. 처음부터 이제 사서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잎꽂이를 통해서 그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면서 키우시면은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번식이 되는 아이. 이렇게 다육이의 번식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경험을 느끼면서 여러분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떡대에서 삽목해서 이렇게 심어준 거거든요. 번식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생명의 신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진짜 만선초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그냥 저절로 떨어져서 번식이 저절로
되거든요. 이 밑에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조금 크면 다른 화분에 옮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지를 내서 번식하는 분지법. 리톱스죠. 네, 요거 화이트 그린이 요것도 분지를 이루면서 아주 예쁘게 번식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번식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자 또 9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또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태풍에 대비해서 단둘이 잘 하시고요. 그리고 달기들 예쁘게 예쁘게 키우시고 9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